자, 이동구님, 백업과 복구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시스템 이중화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지요? 백업과 복구를 구축하는 것과 시스템 이중화는 좀 시점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시스템 이중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장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제 시스템 이중화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업 쪽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났을 경우에 데이터가 크래시가 완전히 났을 경우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기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민수님, RTO가 1시간 이내인 시스템에선 복구 속도가 매우 크리티컬한데, 솔루션 도입 시에 복구에 소요되는 성능도 개선이 되는 건지요? 일단 스토리지 베이스로 하면은 당연히 네트워크 베이스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에이전트 리스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스토리지 리소스를 사용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든지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고가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하신 그 어떤 그 관점은 이제 어떤 스토리지를 이제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리소스를, 맞습니다. 그죠? 따로따로 구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 보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만으로 반영하겠고요. 한종호님, 백업 솔루션이 초기 비용도 비용이지만 향후 유지 보수도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체 관리가 가능한지요?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적인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시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사실 엔지니어보다, 초급 엔지니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현주님, 라이브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라이언스 서버가 별도로 필요한지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이제는 어플라이언스 서버 없이 스토리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스토리지 자체에서 서버가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의 정합성, 그러니까 백업을 했을 경우에 데이터가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백업이 됐을 때도 어느 위치로, 어느 포지션으로 복구가 돼야 되는지 그런 그 위치 정보는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백업 마스터 서버라든지 LP 마스터 서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DB가 필요하기 때문에 LP 마스터 서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 리스토어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터 서버는 향후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영님, 가상화 및 클라우드에 원격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특화된 DR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시스템을 위해서 특화된 제품이 있습니다. V2I라는 제품인데요. 그런 부분은 가상화에서만 특화돼서 백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알겠습니다. 촉박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신다면은 답변을 자, 해드리도록 여러분 그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하단에 상담 문의란 버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상담 같은 거 원하시면 그 상담 문의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걸 쓰시면 되겠고요. 조상희님, 기존에 효성이 다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라이브 프로텍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와 구축비가 들어가는 건지요? 맞습니다. 일단 라이센스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구축 비용 같은 경우에 기존의 백업 네트워크라든지 DR에 대한 스토리지 DR에 대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면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정원님, 얼마 전 원본뿐만 아니라 백업한 데이터까지 감염돼서 백업한 데이터도 소용이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라이브 프로텍터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건지요? 이 부분은 이제 저번에 다뤘던 랜섬웨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라이브 프로텍터보다는 저희 회사의 제품인 HCP Anywhere라는 제품이 더 최적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HCP Anywhere라는 제품은 아예 감염을 할수 없게 데이터를 아예 프로텍션을 걸어놓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HP Anywhere는 여러분들 그 토크IT의 과거 방송 다시 보기 있으니까 그걸 관심 있는 분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민님, 단순히 스토리지 리소스를 이용해서 운영 시에 리소스에 부하가 없다는 점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시스템 구성을 자세히 알려줄 수가 없을까요? 스토리지 리소스는 저장 공간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데이터 IO를 위한 프로세스의 개입, 네트워크 리소스 등은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요? 아, 예. 스토리지 리소스라고 여태까지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백업을 위해서는 그 서버 사이드에 리소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히다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DR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떨어진 원격지에 있는 스토리지로 그대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기술이라든지 박스 내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하는 그대로 복사하는 기술을 이미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백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서버에는 부하가 없이 스토리지 기반으로 모든 게 모든 백업이 구성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자, 서일성님, 솔루션 도입 시에 인프라 구성이 궁금한데요. 최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품질이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백업 솔루션과의 연동 및 대체 아니면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 해주시는지요? 충분히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그 고객분들이 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가서 저희와 상담을 하시고 어떤 부분이 더 최적화되는 백업 솔루션인지 백업 방향인지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적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윤호님, CDM으로 복구 과정을 하는 경우 핫스왑이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핫스왑은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백업 데이터를 그대로 추가적으로 내부에서 스냅샷을 통해서 마운트를 해준다. 라이터블 스냅샷이라고 내부적인 아키텍처는 라이터블 스냅샷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보람님, 실제 장애를 겪어보니까 서버 분리, 백업 이미지 파일 복사, 복구 CD를 돌려 복원, 운영 상태 복원 등의 절차를 겪어보니 멘붕이란 말이 딱 맞더군요. 티어1의 4시간 이내 복구라는 것은 연습이 잘 된 사람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업 복구를 가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요? 일단은 백업 복구를 가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환경은 그 일반 저희 회사의 BMP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상에서 이제 티어1이 그 이론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 저기 티어1에서 티어6까지 가이드라인은 정부 통합센터에서 매뉴얼화돼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구성도 실제적으로 4시간 안에 복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박철희님, DR 소산을 위해서 장거리 원격지 인터넷을 통한 백업도 지원하는 것인지요? 아, 예. 일단은 장거리 원격지 백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만 연결이 있으면 가능이 하고요. 다음으로 네트워크가 아니라 최근에는 클라우드 쪽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장거리 아니면은 나라 간의 데이터 보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임근식님, 파일 기반과 블록 기반 중에 어떤 구조가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나요? 블록 기반이 아무래도 좀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 기반은 그 안에 있는 트리 구조를 다 찾아서 데이터를 넘기거나 카피하거나 복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블록 기반은 0과 1, 이진수에 대해서 조합만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넘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 베이스가 훨씬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박한진님, 백업 대상이 많다면 향후 백업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는데요. CDM의 파일 기반으로 백업받은 경우 해당 파일의 이름 혹은 백업된 파일의 내용 검색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 그 이 부분은 라이브 프로텍터의 GUI를 통해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백업을 받았는지, 몇 시에 받았는지, 정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GUI 창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또 효성 인포인 시스템 전문가들이 또 저 답글을 달아주고 있으니까요.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용헌님, 주센터와 DR센터 간의 회선 속도가 낮을 시에 안정적으로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는 웬 최적화 기능 등을 지원하는지요? 일단은 웬 최적화 제품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굳이 사용을 하시자면은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는 네. CDP라든지 스냅샷 기반 아니면은 요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 체인지 블록 트랜스퍼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Change Block Transfer라는 기능은 변경된 부분만 데이터를 넘겨서 풀 백업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효숙님, 백업할 때 효율성을 위해 메타데이터만 복사한다든지 백업이 필요한 시점을 알아야 한다든지 하는 기술도 있을까요? 메타데이터 복사만 가능하고요. 네. 필요 시점, 잠시만요. 필요 시점을 알아낸다라는 부분은 GUI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언제 백업을 받았고 어느 데이터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GUI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박성원님은 DR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좀 오늘 주제와 장시간에 또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기 근데 때문에 DR에서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존의 벤더들이 기성품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네. 쪽으로 가자는 게 이제 애저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되는 부분이고요. 네. 문제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벤더들이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로 겪어서 최적화된 제품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환경의 새로운 구축을 통해서 네. 각자가 그 고객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윤대섭님, VMware로 7대 서버를 돌리고 있는데요. 개별 백업은 당연히 지원하겠지만 7대를 한 번에 백업하는 기능도 가능한지요? 저희 V2I라는 솔루션을 쓰면은 그 VM별로 아니면은 그 데이터 스토어별로 전체적으로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일 베이스도 있고 블록 베이스도 동시에 지원을 한다는 게 저희 솔루션의 장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안승기님, NAS 연동과 관련해서 NAS 연결을 기가랜 환경에서는 트래픽은 없을런지요? 이 부분은 이제 랜 환경보다는 NAS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트래픽을 보내느냐, 얼마나 받느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민님, 네트워크 기반 백업 솔루션의 경우 미국과 같이 3,000km 수준의 굉장히 먼 원거리의 경우 네트워크 딜레이로 인해 장애가 생길 여지는 없는지요? 있다면 해결 방안이 구비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네트워크에 대한 딜레이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일단은 이런 부분은 물론 백업 솔루션보다는 회선에서 이런 딜레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선 자체가 길면 길어질수록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리가 멀어지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데이터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자, 임근식님, 고객의 데이터가 붕괴 시에 복구하는 기술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의 재해 상황까지 리커버리가 보장되는 건지요? 일단 데이터가 백업 받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는 모두 100%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티어1에서 저희가 최적화된 DR 솔루션, 스토리지 기반의 DR 솔루션까지 추가적으로 백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된 시점에 있는 데이터라면은 거의 100% 니어 100%에 가깝게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상수님, 임원들은 전통적인 백업 방식을 좋아하는데 라이프 프로텍터와 같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하면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소개를 해야 할까요? 일단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그러니까 백업 이외에 백업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과 다음으로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스토리지 기반으로 블록 레벨로 데이터 백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면은 꼭 임원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현주님 설명해 주신 체인지 블록 트랜스퍼가 기존의 인크리멘탈 백업과 어떻게 다른지? 인크리멘탈 백업은 그러니까 체크섬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풀 백업에 갖고 있죠. 풀 백업본에 갖고 체크섬을 찍어놓고서 매일매일 변경된 부분을 체크섬, 그 다음날에 있는 체크섬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체인지 블록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 원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데이터 변경분만 보내는 부분이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백업을 하는 방식과 리스토어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리스토어할 때 보면은 기존의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인크리멘탈 백업분을 풀 백업 이후에 다 복구를 해야지 네네.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CBT 그러니까 체인지 블록 트랜스퍼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데이터는 그 풀 백업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풀 백업 형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갑종님 라임 프로텍터의 단점은 없는 건지요? 설명만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다른 제품, 다른 백업 솔루션보다도 훨씬 활용도가 높고 합리적인 제품이고 뛰어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오늘 제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쯤은 이제 이거를 정말 스토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예, 뭐 예.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예, 이런 예. 관점을 한번쯤 쳐다보는 것은 예. 그거는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예. 네. 가성비는 뭐 이따 봐야 되겠지만 저기 오종규 님이 네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디스크만 지원이 되냐 아니면 네. VTL과 PTL도 지원이 되냐 네네. 동시에 다 지원이 됩니다. 기존의 백업 방식도 동시에 지원이 되고 추가적으로 고객이 선택적으로 네. 디스크 스토리지 기반의 백업도 추가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됩니다. 기존에 예, 예. 기존의 백업 솔루션에서 예, 예. 그 제공하는 예. 서비스들은 다 똑같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예, 맞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스토리지 기반의 예, 예. 그 어떤 그걸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 CDM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은 또 백업에서 안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로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스토리지 기반의 DR 테크놀로지를 오랫동안 해왔다 경험이 네. 있었고 기술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임승민님 라이브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백업 정책 화면을 GUI로 보여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아 예,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요. 네네. 문의 주시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님, 1시간 이내 복구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로 백업 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요? 데이터는 1시간 이내는 포기합니다. 1시간 이내 복구, 1시간 이내에 데이터는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복구만 하면 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네. 1시간 이내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풀백업과 인크리멘탈의 조합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보다는 스토리지 기반의 직접적인 블록 베이스의 복구를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익주님, 라이브 프로텍터 사용 시에 스토리지 용량이 늘어나는 건지요? 저장 공간은 당연히 VTL이든 PTL이든 그게 디스크든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성우님, 백업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로서 에러 사항이 평소에도 백업은 중요하다지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서 존재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내세우고 싶은데 디스크를 망가뜨릴 수도 없고 계속 장비만 사달라고만 하니 고민입니다. 이분은 제가 선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꼭 선물을 드리고 네네네네. 싶습니다. 일단은 장비를 망가뜨리시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백업 엔지니어 분들이 가장 이제 그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평소에 백업을 열심히 그렇죠. 받고 백업 그렇죠. 윈도우 그러니까 네. 백업 윈도우를 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백업을 모두 받아놔라. 네네. 지침만 하지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로스가 생기면은 백업 데이터가 있냐 없냐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복구를 해놓으면 네. 원래 이거는 됐어야 됐던 건데 안 된 걸 네가 다시 해놨을 뿐이다 라는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카피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의 백업 이외에 백업된 데이터를 기존에 추가적 인프라 도입 없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준다면 은 네. 홍성호님도 그 윗분들한테 네. 많이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님 관리 포인트는 줄이면서 심플하게 재해복구 체계 운영디스크 1차 백업, 네트워크를 통한 2차 백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일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까요? 일단은 단일 스토리지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이기종이 들어가게 되면은 장비 대 장비 그러니까 벤더와 벤더 사이에 호환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단일 벤더로 꾸준히 가시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한국님 백업 및 재해복구 시스템의 물리적인 위치는 어디에 두는 것이 최근 추세인가요? 예전에는 원격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했는데요. 일단은 이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하우스 DR이라고 해서 센터 내에 한 번 더 재해복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DR 사이트 까지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DR과 DR끼리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까지 생기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가능한 비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임승민님 솔루션에 대한 패치가 발생하는 경우 오프라인, 온라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 건지요? 오프라인 방식이 안정성 및 보안 측면에서는 좋으나 관리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온라인 방식은 비용은 낮으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고요. 패치라는 부분은 특히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운영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붙어서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100% 거의 100% 니어 100% 온라인 중에 모든 패치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R 테크놀로지까지 백업에 녹아냈기 때문에 라이브 프로텍터가 좀 더 강점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박치규님, DB 운영 관리자의 경우 대부분 원본 DB의 복사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CDM 실현을 위한 성능 이슈가 궁금합니다. 어차피 CDM 자체를 보시면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백업된 데이터는 평소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운영 시스템이 장애가 났을 때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또 데이터 자체도 그 운영 시스템이랑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성능적인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호님, 백업과 복구 속도의 차이를 줄일 수가 없을까요? 원격지에서 복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격지에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회선이겠죠. 네. 네. 어차피 어느 솔루션이나 회선만 받쳐준다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선에 그러니까 특히 원격지 같은 경우에 원격지 같은 부분은 회선을 꼭 타야 되기 때문에 그 회선에 많이 성능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임병준님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을런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프로텍터에서 아마존 S3라든지 MS Azure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예 탭 자체에 백업 장소 자체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백업을 할 것이냐라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류지원님, 아카이브 방식의 이메일 자료와 로 디바이스 데이터 등 백업 등 자료로 빅데이터 활용도 가능할까요? 빅데이터 활용 쪽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네.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숙님, 요즘 백업 솔루션이 좋아서 거의 스케줄 걸어놓으면 백업 잘 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복구를 해야 할 경우 자주 발생하지 않다 보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은데 좋은 기능들이 많지만 복구할 때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구성은 안 될까요? 아, 기능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백업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백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물론 이제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어느 고객은 뭐 100기가 정도만 받아도 백업이 완벽하게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10테라, 20테라까지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석주님, 효성 솔루션을 미리 백업과 DR 구축 완료한다면 충분히 TCO와 ROI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신익주님, 기존 스토리지 용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라이브 프로젝터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용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일단은 데이터를 백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100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00이라는 용량 이외에 매일매일 변동분을 또 저장을 해야 되는 백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뭐 그 질문들 많이 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였고 또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도 전문가들이 오늘 그 조윤희 과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 댓글로 굉장히 열심히 또 그 답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오늘도 많은 분들께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안승규님 말씀대로 한 시간 전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조 과장님 예. 오늘 질문하신 분 세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홍성우님 아까 가장 그 인상이 깊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종규님, 네. 다음으로 이제 아까 가상화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특화된 솔루션이 없는 네네. 어느 양을 물어본 분이 계셨는데, 예, 예.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찾아서 그렇군요.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이름을 네. 불러주시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세 분 이름. 일단은 네. 오종규님, 네. 홍성우님. 네. 다음으로 박상수님, 이렇게. 박상수님, 예예, 예, 이렇게 세 분 하겠습니다. 네. 자, 오종규, 홍성우님, 홍성우, 박상수님, 박상수님, 네, 네,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거의 설문 여러분들 마저 설문 작성해 주시면요 저희가 더 좋은 방송만들 반영했고요. 또 우측 하단에 방송 그 상담 신청 있으니까 상담 신청하실 분은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간 것 같고요. 네. 네. 뭐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많이 말을 좀 더듬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그 저희 제품이 아니라 백업 트렌드라든지 뭐 백업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보람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늘 여러분들 적절히 참여해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그 앞으로도 뭐 저희 토크 IT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토크 IT는 이런 식으로 토크하는 IT입니다. 리슨 IT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번에도 그 보통 저희 토크 IT 사이트 가보시면 계속 세미나들이 딱 있으니까 관심 있는 세미나들은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모바일이나 PC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